짠, 벌써 이만큼이나 자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거하고 아트 할 건데, 아트는 제가 10월 아트 만들어 놓은 것 중에서 좀 땡기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로 해볼 거예요. 옆에 손은 이제 채연쌤이 해주셔가지고 옆에는 이미 되어 있어요. 보통 제거할 때 좀 빨리 넘겼었는데 오늘은 제거부터 한번 제가 설명을 좀 하면서 해볼게요. 일단 스톤을 먼저 떼줄 거거든요. 이렇게 오버레이를 많이 하지 않으면, 저 지금 드릴 하나도 안 갖다 댔는데도 이렇게 똑똑똑 다 떨어지거든요. 파츠 리퍼 사용해가지고 파츠 먼저 떼어주고 그다음에 제거할게요. 스톤들은 잘 주워가지고 버려줍니다. 오늘도 이제 드릴려고 엠컨트롤 프로 쓸 거고요. 아이즈밀 거예요. 그리고 흡진기는 반디 거 사용할 거고요. 이거는 흡입력이 엄청 좋지는 않은데요. 이렇게 뚜껑을 간편하게 열어서 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너무 더럽네. 그래서 조금 활용하기가 좋아요. 일단 생긴 게 이뻐요. 이 드릴은 이걸로 먼저 전원을 켜주시면 이 디스플레이에 RPM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 되는 건데요. 저는 제거는 11에서 12 정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F가 정방향이고 R이 역방향이에요. 이제 흡진기를 좀 켜야 돼서 조금 시끄럽긴 한데 흡진기를 안 켜면은 저의 호흡기가 난리가 나겠죠? 실링 아깝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비트도 아이즈미 제품입니다. 부드러운 비트들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다 보면 이렇게 젤이 끼는데 이럴 때는 한 번씩 털어주셔야 됩니다. 일반적인 더스트 브러쉬로 이렇게 털리는 경우도 있고요. 만약에 이걸로 안 털리면은 그때는 조금 더 강력한 거. 저는 좀 더 강력한 게 여기 있거든요. 클라리티, 세레니티에서 뭐 샀을 때 받은 건데 이걸로 털어주시면 다시 깨끗해져요. 하얗게 젤이 껴져 있으면은 발열감만 나고 젤은 원하는 만큼 절삭이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한 번씩 비트를 털어가면서 사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초보분들은 드릴로 끝까지 하지 마시고요. 중간에 한 요정 이거보단 조금 더 됐을 때쯤에 소프트를 해주시는 걸 추천을 해드릴게요. 저는 이제 제거는 요만큼 정도 하고요. 지금 베이스가 한 겹 정도 남아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또 같은 베이스 젤을 올려가지고 사용을 할 거고 끝까지 오픈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젤까지 드릴로 오픈하지 않아서 저희 샵은 되게 손톱 손상 많으신 분들이 오시면은 꾸준히 다니시면 오히려 손톱이 더 튼튼해진다는 말씀 많이들 하시거든요. 대신 잘해야 돼요. 잘 베이스를 그 남기는 게 중요하니까. 나머지 다 제거를 하고 올게요. 짠! 제거 다 했고 이제 쉐입을 잡을 건데 제가 오늘은 쉐입을 조금 길이를 길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옆에랑 길이만 조금 맞춰서 이 정도에서 다듬고 나머지도 얘만 조금 나머지는 그냥 다듬으면 될 것 같아요.
오늘 하려는 디자인이 약간 조금 심플한? 제 기준에서는 좀 심플하거든요. 그래서 손톱 길이로 포인트를 좀 주려고 합니다. 제가 저번에 할 때는 조금 손톱 길이를 저치고는 좀 짧게 했던 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살짝 더 길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보통 엄지는 항상 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완벽하게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봤을 때에만 너무 꾸부정하지 않게. 너무 이걸 또 완벽하게 맞추려고 하다 보면 길이가 자꾸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그게 더 기분이 나빠요. 길이가 줄어드는 게. 이렇게 다듬기만 하는 거는 확실히 시간이 조금 빨리 끝나서 좋습니다. 저번보다는 살짝 더 뾰족하게 포인티드 같은 느낌으로 잡고 있어요. 저번에 했던 네일은 약간 아몬드 같은 느낌이었고요. 근데 이게 제가 이름은 이렇게 부르지만은 사람마다 살짝 다를 수가 있으니까 원하시는 쉐입이 있으시면은 꼭 사진을 가지고 오시는 거를 추천해드립니다. 또 위에가 이렇게 뾰족해지고 얄쌍하게 모이려면 길이가 어느 정도는 있어줘야 돼요. 이 핑크색 바디 길이 말고 이 옐로우 라인까지 다 만들어져야지 길이를 낼 수가 있, 모양을 예쁘게 낼 수가 있으니까 혹시 딱 원하시는 모양이 있다면 손톱을 좀 길러오시거나 연장을 하시는 거를 추천해드릴게요. 손톱 길이가 짧은데 저처럼 이렇게 뾰족하게 하시면 집처럼 돼요. 집. 집 모양. 몽땅 연필. 약간 이런 느낌? 짧으시면은 그냥 일반 라운드나 적당한 오벌 아니면 스퀘어 쉐입 추천해드릴게요. 그래서 길이는 이 정도로 다 살려서 모양만 살짝 더 다듬어줬습니다. 샌딩도 찹찹찹찹찹찹 해주고 요거 사용할게요. RPM은 저는 6 정도로 사용을 하고 요 비트도 아이즈미 거예요. 딱 달라붙어 있던 큐티클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이 과정은 큐티클이 띄워져 있다면 생략을 해도 되겠죠? 그리고 요거는 세리우 건데요. 블랙 다이아 비트인가? 뭐 이름이 그랬던 것 같아요. 요거로 루즈 스킨도 없애면서 아까 띄워놓은 쪽 아래쪽 부분 지나가 주시면 됩니다. 저는 되게 큐티클이 얇고 그렇게 두껍게 자라지 않는 편이라서 이 정도까지만 해주고 있고요. 좀 더 두껍게 오신 분들은 비트를 그러면 추가적으로 다른 거를 좀 사용을 해야겠죠? 좀 더 세고 더 큐티클을 확 열어줄 수 있는. 이제 소독기에서 소독한 니퍼 한 번 더 알콜 소독해주고요. 바로 잘라보겠습니다. 근데 전 진짜 자를 것도 그렇게 많이 없어요. 애초에 큐티클 자체가 잘 안 생겨요. 그나마 요즘에는 조금 이렇게 추워지고 이러면 좀 생기긴 하는데 정말 네일하기 딱 좋은 손톱입니다. 하면 이런 느낌. 깨끗하죠? 옆에도 잘라볼게요.
요즘 다이어트를 하는데 그것 때문에 약간 기력이 살짝 없어가지고. 제손 하려니까 왜인지 모르게 살짝 손이 좀 떨리는 것 같은데요. 짠! 한 줄. 이렇게 케어가 끝났습니다. 이제 베이스젤을 발라줄 차례예요. 램프도 세팅을 해서 옆에다가 두고요. 젤 리무버 사용해서 손을 한번 닦아줄게요. 손톱 한번 닦아주고 오늘 베이스 젤도 지젤리 발라볼게요. 이 베이스 젤 바르는 것도 저처럼 그 소재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엄지부터 하시고 어떤 분들은 검지부터 하시더라고요. 딱히 순서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나만 기억할 수 있다면. 한번 발라주고 우리 셀프 네일 할 때는 하나씩 꼭 큐어링을 해주세요. 큐어링 타임은 보통 한 5초 정도면 되거든요. 베이스 젤 기준. 하고 좀 이따가 다시 또 제대로 큐어링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5초만 하는 이유는 안 흐르려고요. 핀큐어를 써도 되기는 하지만 어차피 셀프니까 그냥 램프에다가 손을 집어넣는 게 조금 더 편하더라고요. 이번에도 5초 정도 있다가 빼줄 거고 다시 빼서 중지 손톱 사이드도 잘 발라주세요. 이제 검지 마지막으로 엄지 저는 셀프네일 할 때도 항상 하기 힘든 쪽 먼저 했어요. 그래서 왼손으로 오른손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면은 좀 괜찮더라고요. 근데 오른손으로 왼손 먼저 한 다음에 반대쪽 하려고 하면 이미 기운을 다 썼어요. 다 써가지고 하기가 힘들었어요. 물론 지금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같이 서로서로 해주지만 예전엔 그랬습니다. 이제 큐어링 60초 해줄게요. 60초 큐어링 하고 나왔고요. 미경화를 안 닦으셔도 되는데 저는 셀프 할 때는 닦는 편이에요. 왜냐면 셀프 할 때는 손으로 이것저것을 다 만지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먼지가 묻을지 몰라서 손님 할 때는 그냥 하고 있어요. 닦지 않고. 지금 닦는 건 젤 클렌저고요. 이렇게 닦아주신 다음에 이렇게 됐어요. 이게 내 손톱이라면 좋겠다. 엄청 튼튼할 것 같아요. 오늘 그래도 제가 항상 하던 거에 비하면 정말 정말 깔끔한 네일 아트가 될것 같은데 일단 사용하는 컬러는 이렇게 네 개가 전부고요. 하나는 잉크 화이트고 나머지는 컬러. 이번에 그 요거트 쿠키베어에 들어있었던 컬러 중에 33번, 34번 이렇게 사용할 거고 포롬더 네일 글리터 100번인데요. 이거는 아마 다른 걸로 대체할 게 좀 많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일단 요 33번 사용해가지고
컬러 밑에 한번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어떻게 잡지? 일단 엄지가 지금 너무 커져가지고 엄지에다가 뭔가 스톤을 올려야 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발라주고요. 약지에도 33번 발라줄게요. 쇽쇽쇽 발라주고 큐어링 할게요. 이제 이 33번 한번 발랐던 거 위에다가 글리터를 얹어줄 건데 글리터만 2번 발라도 되고 이거 2번에 이거 1번 이런 식으로 바르셔도 돼요. 컬러의 농도를 보고 취향에 맞게 조절하세요. 이건 요즘 자주 써서 주둥이가 살짝 더럽군요. 이쪽 손은 중지에다가 스톤을 살짝 더 다운해가지고 붙일게요. 이 글리터 자체도 살짝 투명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뒤에가 비치는 게 싫으신 분들은 아까 컬러를 두 번 바르거나 글리터를 두 번 발라주시면은 조절이 되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투명한 게 좋아요. 이렇게 한 번 더 발라줍니다. 각 큐어링 해주시고 여기 네 번째 레이스 들어갈 곳은 뒷배경을 조금 더 컬러감을 채워넣을게요. 이렇게 원코터 발라주고 큐어링 할게요. 이제 33번이랑 34번을 활용해서 세로 그라데이션을 해줄 거예요. 세로 그라는 이렇게 두 개에다가 해볼 거고요. 얘가 이쪽이라면 소지는 반대로 그래서 컬러가 이어지는 느낌이 들 수 있게끔 작업해볼게요. 이어서 진한 컬러 옆에다가 발라주시고서 섞어주면 돼요. 각 큐어링 한번 해주고 소지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하면은 시간을 많이 단축하실 수 있어요. 큐어링 한번 해줄게요. 다시 똑같이 색깔이 안 나오는 것 같다고 두껍게 하지 마세요. 두껍게 하면 순간 망합니다. 두껍게 하면 뭉칠 수밖에 없어요. 뜨끗하니까 컬러감이 확 사는 게 보이시죠? 넣기 전에 이렇게 꼭 한번 덜어주시고 큐어링 이제 소지 얘는 투콧이니까 신경 쓴다고 한 손씩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큐어링 할게요. 큐어링 하는 동안 잉크를 흔들어줘요.
생각해보니까 이 잉크가 최근에 제가 했던 슬픈 일에 거의 다 들어갔던 것 같아요. 벌써 세 번째인가? 그런 것 같은데 처음에는 이게 뭐 우리 샵이랑 어울리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오, 아주 잘 어울리더라고요. 아트리 키드 2번 퓨어 화이트예요. 양을 살짝 빼주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려주세요. 위에다가 한 줄 더.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흘리지 않게 잘 뚜껑 닫아서 치워주고 픽스젤 사용해가지고 이제 스톤 붙여줄게요. 납작한 브러쉬로 슉슉슉 발라주신 다음에 볼참 하나 그리고 수화 두 개 얹어줄 거예요. 이렇게 사이즈가 차이나는 두 개인데 똑같은 모양이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조금 떨어뜨려 줄까요? 이런 느낌으로 해서 카키 어린 해놓으면은 약지 아트는 끝입니다. 여리여리하죠. 그리고 이제 리본이에요. 리본은 엄지에다가 붙일 건데 살짝 도톰하게. 리본이 움직일 수가 있어가지고 살짝만 도톰하게 해주시고 이 리본이 앞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뒤 잘 보신 다음에 앞에다가 이렇게 올려주세요.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붙여주고 이것도 리본이 움직이지 않게 갓큐어링을 꼭 하고 그 다음에 큐어링을 해주세요. 안 그러면 리본이 옆으로 이렇게 넣다가 밑으로 흐를 수도 있어요. 자, 이제 중지에다가 스톤 붙여줄 건데 이거 스톤 사이즈 알려달라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쿠션컷 10mm고요 이게 8mm 이렇게 해요. 사이즈는 이렇게 세 개 같이 붙여볼게요. 글루는 오늘도 스킬로를 쓸 겁니다. 하나씩 붙여볼게요. 이건 크니까 손으로. 투명한 게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와. 딜라이트 컬러도 하나 뿅 넣어주고요. 여기는 손톱 폭이 엄지랑 다르게 좀 좁으니까 이렇게 스톤도 세워서 붙여줘요. 세우면 옆에서 봤을 때는 조금 높기는 한데 그래도 옆으로 튀어나가는 것보단 낫죠. 그리고 사이사이 틈을 수화로 메꿔줄게요. 틈에다가 글루를 소량 넣어주신 다음에 사이즈 맞는 거를 찾아요. 사이즈만 맞는 게 아니라 컬러도 좀 맞아야겠죠. 크리스탈이 안 들어가서 크리스탈로. 이 가운데에다가는 크리스탈 말고 화이트 오팔이라는 컬러를 써볼 거예요. 짠! 그러면 이런 느낌으로 V컷이 완성이 됩니다. 글루드라이 뿌려줄게요. 여기 소지에는 뿌리는 글리터로 마무리를 해줄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마지막에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글리터가 너무 날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이제 마지막에 하고 얘네 오버레이 해주고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아이즈미 레진 페스트 클리어 젤인데요. 리본이 있는 부분을 이걸로 다 메꿔봅시다. 큐어링 한번 해주고 이거 그냥 넣으면 진짜 뜨거워요. 한번 이렇게 해준 다음에 좀 이따가 넣으면 좀 덜 뜨겁거든요. 그래도 뜨겁긴 해요. 아무것도 없는 손에도 발라줄게요.
요버레인은 필수는 아니고요. 선택이라서 귀찮으신 분들은 뭐 셀프네일 하실 때에는 안 하셔도 괜찮아요. 이제 큐어링 제대로 한번 할게요. 큐어링 30초 정도 하고 나왔고요. 여기 중지에 있는 글루드라이어의 유분기를 잘 닦아주세요. 이거 안 닦으면 진짜 통째로 툭 떨어져요. 스톤이 아니라 여기 감싼 젤이 떨어져. 제가 지금 통젤이 저기 다른 데 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떠서 쓸게요. 사이를 메꿔주는데 사실 사이를 너무 많이 안 메꾸셔도 됩니다. 정말 머리카락 같은 거 걸리지 않을 정도로만 젤이 최대한 닿지 않는 게 가장 반짝반짝하니 스톤이 예쁘게 유지가 되긴 해요. 근데 걸릴 수가 있어서 지금 손님들은 좀 잘 메꿔드리는 편이고 저는 잘 안 메꿔요. 전 걸려도 상관없거든요. 이렇게 발라주고 큐어링 할게요. 마찬가지로 약지도 올려놓고 펴줄게요. 진짜 셀프를 하실 때는 굳이 이거저거 막 다 안 사도 이렇게 그냥 폴리쉬만 있다? 그럼 그냥 브러쉬 하나 사서 이렇게 펼쳐서 바르면 되니까, 떠서 바르면 되니까 처음에 너무 많이 사지 마세요, 젤을. 셀프로 할 때 젤 사면 젤 한 통 진짜 오래 쓰거든요. 저는 지금은 정말 정말 자주 새 거를 뜯지만 진짜 셀프 할 때는 베이스 젤 다 쓰기가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베이스, 탑 뭐 이런 거. 근데 막 새로운 게 막 인스타에 나왔다고 뜨거나 막 이러면 너무 사고 싶고 그래서 또 사고 그럼 베이스 젤 막 엄청 많아지는데 나는 막 한 달에 많아야 두 번 하고. 근데 그래도 그때 이것저것 많이 사서 재료 많이 써보고 했던 게 샵 차리니까 확실히 도움은 진짜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큐어링 할게요. 이제 탑젤을 바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는 크레이지 탑젤이고요. 수강룸에서 쓰던 거라 살짝 더러워요. 여기 엄지는 그냥 가볍게 탑젤 슥슥슥 발라주시면 되고요. 오, 먼지. 먼지 대박, 원정기로. 저렇게 긴 먼지는 대부분 물티슈 먼지예요. 물티슈에서 저렇게 긴 섬유 같은 먼지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물티슈 쓰는 거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먼지 때문에. 근데 저는 저게 습관이라 물티슈가. 이렇게 발라주시고 큐어링 할게요. 얘도 한 10초 정도만 큐어링 했다가 그 다음에 다른 거 하고 나머지 같이 해주시면 돼요. 사실 10초도 필요 없고 더 짧게도 큐어링이 가능하기는 한데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가끔씩 매트 탑젤이라던가 아니면은 어떤 탑젤들 같은 경우엔 기포가 올라오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겉에만 큐어링이 되다가 말 경우에는 우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혹시 모르니 10초 정도. 마지막으로 바르는 탑 단계인데 망치면은 슬프잖아요. 물론 망치면 다시 하면 되기는 해요. 이야, 매끈매끈하다. 중지도 메꿔볼게요. 중지는 크레이지 탑젤 통으로 사용을 할 거고요. 요 사이사이 틈에다가 넣어서 머리카락이라던가 무언가가 끼지 않게끔 만들어주겠습니다. 빠짐없이 발라주시고 큐어링 할게요. 자, 이제
역지. 큐어링 해줄게요. 이제 뿌리는 글리터를 시술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꺼내는 포치의 뿌링글. 이게 용량이 엄청 커가지고 써도 써도 줄지가 않아요. 저는 이거 슈블링 탑재 사용할 거고요. 이렇게 뿌링글을 원하는 부분에 탑재를 발라주세요. 발라주고 옆에 묻은 젤은 다 닦아내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글리터가 다 붙거든요. 그래서 열어서 이게 좋은 게 커서 좋아요. 그냥 손에 이렇게 넣으면 돼요. 그냥 이렇게 넣어가지고 약간 모양새가 살짝 모양새가 좀 빠지는데 그 손님 시술할 때는 저렇게 다짜고짜 담그진 않고요. 이렇게 뿌려드립니다. 근데 이제 친한 친구나 지인들 이나 뭐 이런 분들 오시면 그냥 담가버려요. 담그는 게 편하거든요. 골고루 되게 잘 묻기도 하고 이렇게 이렇게 털어서 양옆 잘 묻었는지 확인하고 잘 안 된 것 같으면 한 번 더 탈탈탈탈탈탈 잘 털어주신 다음에 이대로 큐어링을 할게요. 이제 한 30초 정도 큐어링을 했고요. 이렇게 나온 거를 브러쉬를 사용해서 털어주시면 됩니다. 밑에 은은하게 그라데이션 했던 것도 싹 올라오고요. 짠! 이렇게 완성이 돼요. 안 한 곳, 한 곳 차이가 꽤 있죠?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렇게 살짝쿵 광택이 죽게 되는데 이럴 때 컬러감은 더 많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저는 둘 다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양옆에 좀 과하게 묻은 부분은 파일로 갈아서 없애줄게요. 또 털고 끝입니다. 예쁘다. 확실히 뭔가 가을 느낌 나지 않나요? 봄 같기도 한데? 아니야, 가을입니다.